주식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저가 매수를 노리고 주식시장 주변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투자자 예탁금은 39조 8,6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말 27조 원 수준에서 올해 1월 말 28조 7천억 원, 2월 말엔 31조 2천억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 급증세를 보이며 8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빚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융자 잔고는 주가 폭락에 따른 반대 매매가 급증한 영향으로 크게 줄어 3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